삼국사기로 두뇌를 깨웁시다. 침유왕은 건구수왕지 원자요. 모왈 아이 부인이니 계부적이하니라. 백예침 허럴류 임금왕. 15대 침유왕은 가까울건 원수구 머리수 임금왕 갈지 어떠먼 아들자. 14대 건구수왕의 맏아들이다. 어미모 가로왈 언더가 너희 지아비부 사람인 어머니는 아이 부인이다. 열개 아비부 곧적 여기서는 나아갈적 자리위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침유왕은 건구수왕지 원자요. 백예침 허럴류 임금왕. 가까울건 원수구 머리수 임금왕 갈지 어떠먼 아들자. 침유왕은 건구수왕의 맏아들이다. 모왈 아이 부인이니 어미모 가로왈 언더가 너희 지아비부 사람인 어머니는 아이 부인이다. 계부적이하니라. 이열계 아비부 곧적 여기서는 나아갈적 자리위 아버지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추 7월에 견사 입진 조공하니라. 9월에 호성 마라난타 자진 지하니 가을추 7, 7달을 7월에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진나라진 아침조 여기서는 방문할조 바칠공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9구 달을 9월에 대호 중성 문지를 마 버릴라 어려울 난 비탈질 타 스스로 자 진나라 진 이를지 인도 성녀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니 추 7월에 견사 입진 조공하니라. 보낼견 하여금사 여기서는 사신사 덜립 진나라진 아침조 여기서는 방문할조 바칠공 진나라에 사신을 보내 방문하였다. 9월에 호성 마라난타 자진 지하니 대호 중성 문지를 마 버릴라 어려울 난 비탈질타 스스로자 진나라진 이를지 9월에 인도 성녀 마라난타가 진나라에서 오니 왕 영지하여 치 국내하고 예경언하니라. 불법 시 어차하니라. 2년 춘 2월에 임금왕 맞을령 갈지 침유 임금이 맞아 이를지 직궁 안내 국내에 모시고 예돌에 공경경 어조사은 예우하며 공경하였다. 부첩을 법법 비로소 시 어조사의 2차 불교가 이로부터 시작되었다. 두이 해년 봄춘 두이 달을 침유왕 2년 서기 385년 2월에 왕 영지하여 치국내하고 예경언하니라. 임금왕 맞을령 갈지 이를치 집궁 안내 예돌의 공경경 어조사은 임금이 맞아 국내에 모시고 예우하며 공경하였다.
불법 시 어차 아니라 부처불 법법 비로소 시 어조사어 2차 불교가 1호부터 시작되었다. 2년 춘 2월에 침유왕 2년 서기 385년 2월에 창불사어 한산하고 도성 10인하니라 동 11월에 왕홍하니라 비로탈 창 부처불 절사 어조사어 한수한 매산 한산의 절을 세우고 법도도 중성 열십 사람인 성녀 10명을 두었다. 도성은 득도한 성녀 관에서 도첩을 얻은 성녀입니다. 동 겨울동 열십 한일 달을 임금왕 죽을 후 11월에 침류 임금이 죽었다. 창불사어 한산하고 비로탈 창 부처불 절사 어조사어 한수한 매산 한산의 절을 세우고 도성 10인하니라 법도도 중성 열십 사람인 성녀 10명을 두었다. 동 11월에 왕홍하니라 임금왕 죽을 후 11월에 침류 임금이 죽었다.